네, 오늘은 2021년도에 활동이 기대되는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이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명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은 그런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금 연주자 조혜령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망주라는 얘기 들으면 이제 조금 어색한 나이가 되셨죠, 벌써? 네, 마냥 저는 제가 아직도 와, 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38이고 곧 39이 되거든요. 그러게요. 우리가 만난 거는 몇살 때죠? 중학교 2학년? 네, 저 15살 때 선생님 처음 뵙고. 그러게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동안, 예, 아, 최강 동안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예,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동안에 네네. 뭐 독주회도 많이 했고, 음반도 많이 냈고, 네네. 한번 본인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한번 좀 쭉 한번 소개해 주보세요. 저 일단 2006년도에 대학 학부 졸업하면서 서울대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창작악단 입사해서요. 그때부터 사실 물론 단원으로도 활동했지만 개인적인 솔리스트로도 꼭 활동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9차례 독주회를 했고요. 각각 다른 컨셉으로 그리고 음반도 3장 발매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성격이 다른데요. 창작으로 한 것도 있고, 창작 중에서도 좀 아카데믹한 작곡가 선생님들 곡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요. 또 약간 이렇게 퓨전 스타일로 이제 소울 오브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을 상징하는 그런 음반을 만든 적도 있고, 또그 외에 협연이나 뭐 해외 공연 등등으로 활동을 했고, 또좀 의미 깊은 건 올해 초에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해서 그 점이 좀 그래도 조 박사님이 되셨군요. 아니에요. 이제 현재 국악원 창작악단의 이제 해금 네. 연주자로 재직 중이신데, 그럼 이제 이미 한 10년은 넘은 거고요. 아니, 10년 훌쩍 넘었어요. 그럼 이제 악단에서도 막내가 아니시겠네요. 막내 탈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네네. 후배들도 생겨나고, 그 네네네. 사이 이제 결혼도 하시고, 예, 네. 아이 엄마도 되시고, 네네네. 참그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예, 지금 이제 그 조혜령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하면 이제 그 연주했던 많은 이제 그 동영상도 만날 수가 있고 자료가 많아요. 네네.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 세계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막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저도 길을 찾았는데요. 지금 제일 꿈꾸는 것은 사실 예전에는 무조건 해금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좀 가벼운 음악도 하고 뭐 팝송 같은 것도 하고 막안 가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저도 나이가 되고 또 이제 후배들도 있고 후학들도 양성하다 보니까 조금은 책임감 있게 너무 대중성만을 쫓기보다는 대중성과 예술성의 그런 조화를 잘 갖춘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또 너무 예술성만 쫓다 보면 관객이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연주하는 사람도 너무 난해하고, 그래서 그런 균형을 잘 갖춘 음악을 좀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어법을 잘 살린 그런 연주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연주했던 곡 중에서 그렇게 손꼽을 만한 곡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사실 그 이건용 선생님의 가을을 위한 도들이라는 곡이 원래 해금 협연 곡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문예지능 기금을 타서 선생님께 그걸 실내악 버전으로 위촉을 부탁드려서 제 음반에도 수록했고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도 사실 저에게도 얘기하셔서 많이 연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 작업들이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또 신다스름이라고 안현정 선생님한테 이제 다스름을 주제로 한 그렇게 전통곡을 소재로 해서 그 전통의 조각을 가져와서 어레인지한 곡들 그런 곡들을 할때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연주자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악 필수로 해야 네네. 되고요. 그다음 민속음악 해야 되고 네. 이제 창작음악.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제 연주자들이 뭔가 음악을 새로 만드는 예, 어떤 이제 작곡 또는 창작하는 그런 작업까지 크게 한네 가지 정도는 해내야 진정한 연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그중에서 가장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 하면서 훌륭하신 선생님들한테 전통을 많이 갈고 닦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또 제가 창작악단에 몸담고 있으니만큼 창작음악을 정말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좀 자신 있는 분야는 창작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작곡가 선생님들 곡을 받아서 단순히 플레이하는 역할이 있었다면 앞으로 제가 조금 꿈꾸는 거는 사실 어떤 작곡가도
그 연주자만큼 그 악기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의 그 손맛이 들어간 곡을 제가 물론 제가 오롯이 한 곡을 혼자 힘으로 만들긴 어렵겠지만 뭐 협력 작곡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같이 공동 작곡, 공동 편곡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해금의 개성, 해금의 그 까끌한 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곡을 한번 만들고 싶고요. 네. 정말 먼 꿈이긴 한데 조혜령류 해금 산주 이런 것도 지금은 정말 먼 꿈이지만 네, 네. 나중에 민성아 공부 더 무르익으면 정말 꼭 한번 버킷리스트로 네, 네. 생각 중입니다. 뭐 제대로 정석대로 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이제 연주자가 그 본인 어떻게 보면 제가 저전 작곡을 했지만은 악기는 이렇게 피상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아 내가 정말 악기에서 모르고 있구나. 이제 예, 특히 이제 예전에는 저희 이제 작곡하는 사람들은 검은고가 필수였거든요. 네. 그런데 검은고를 지금은 그냥 만져본 기억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곡을 쓴다는 거는 사실 제일 엄두가 안 나는 게 검은고고 그나마 이제 해금이라는 악기는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네. 선율적이니까 네. 쉽다고 생각해서 저도 해금 곡 많이 썼는데 해금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작곡가들이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조유령 씨가 그렇게 만들어낼 거로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조유령이라는 연주자라면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실함이에요. 정말 연습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나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육아를 하기 전에는 거의 막 하루에 비는 시간 없이 계속 해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는 시간도 있고 하지만 그 외의 시간만큼은 아직도 그리고, 해금으로 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짧게 주어지는 대신 더 집중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약간 강박적으로 연습을 안 하면 불안한 마음도 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왜 한 시간 했을 때 다르고 두 시간 했을 때 이 붙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연습만큼 정직한 건 없다고 생각해서 네 연습을 참.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시간 다르고 두 시간 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경제 오를 때까지 그거 아는 경제 오를까지 네. 한 몇 년 정도가 걸리던가요? 제가 뭐 감히 경지에 오른다 이런 말을 아니, 아는 경지 내가 어느 수준이구나라는 걸 이제 본인이 깨달은 거잖아요. 한 시간 하면 이렇고 두 시간 하면 이렇고 아 할수록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10년도 부족한 것 같고요. 한 15년은 정도 하고 나니까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참 그 어느 한 분야에 이렇게 그걸 그 세계를 다 알아간다라는 게 말이 쉬운 거지 사실 그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깨우쳐진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자 이제 곧 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미루다 결국 이제 해를 넘겼는데 공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 번을 연기했는데요. 그래서 2월 5일에 이제 네. 풍류사랑방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전통음악 여러 곡을 정말 다 사랑하지만 해금으로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경기음악인 것 같아요. 남도는 아쟁이라면 약간 해금은 네, 경기가 예. 서도 발랄하면서도 예. 그렇죠. 약간 아기자기한 그 해금의 음색이 그래서 지영이류 해금산조 김산조 한바탕과 이제 경기 줄풍류 경제 줄풍류 중에 조금 전체 다 하기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네. 뒤풍류라고 천년만세랑 풍류국거리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한번 경기 음악의 매력을 해금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롯이 다 독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장구는 서순복 선생님이 해주실 네. 거고요. 그 줄풍류는 서은영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해금이 두 대? 아니요, 아니요. 해금은 가야금 하는 서은영 선생님. 아, 예. 네. 또 우리 해금 하는 서은영 씨에서 순간 예, 아, 네. 예, 헷갈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끝 순서로 네. 그 자기 조혜령 씨가 준비한 오히려 그 경기 그 줄풍류 중에 뒤풍류를 오히려 조금 해금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예,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네. 우리 조혜령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예, 연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도 맛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